지금 최근에 한국은행 통계가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. 우리 국민들 2천만 명이 빚이 있는 거로 나온 가계부채 있는데 네. 2천만이라면 사실 집집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네요. 지금 빚일 거 아닙니까?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가 2,300만 가구 쯤 돼요. 오, 그밖에 안 되는구나.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구 수. 가구 수로. 국민은 5천만이지만 3시, 4시 모여 살고 1인 가구, 2인 가구니까 2천만 명이 빚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가구에 빚이 있는데 네. 그 빚이 규모가 1인당 9천만 원이라는 거. 어. 와. 네, 그러니까 1억에 육박을 해요. 빚을 집집마다 최소 수십에 수백만 이자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수십만 수백만 명. 근데 그 중에서 세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다중 채무자라거든요. 두 개도 아니고 그 사람이 450만 명. 그 450만 명은 그럼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냐 했더니 65%를 소득 65%를 원리금 갚는 데 쓰는 거니까. 100만 원 버는데 65만 원을 원리금에 갚는 거예요. 네. 그럼 35만 원으로는 거의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그렇죠. 버티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극심한 내수침체가 빠져드는 거고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더 어렵다는 코로나 때는 주식이나 코인 팔아갖고 술 먹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. 밥 먹으러 오고. 근데 지금은 주식도 폭락, 코인도 폭락, 그다음에 환율까지 올라가 있죠. 금리도 올라가 있고 원리금 엄청 내야 되죠. 물가는 많이 내렸나요? 좀 내렸다가 다시. 9월, 10월 그, 다시 올라가고 아, 물가 환율이 이번에 급등하면 환율이 급등하면 무조건 수입 물가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. 제, 또 제가 뉴스 완전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. 네, MBC에서 본 뉴스에 네. 제조 회사가 네, 네. 지금 폐업을 신고한 그 단순히 그냥 우리 부도나 이제 그냥 뭐 이제 어렵다 신고한 게 아니고 네. 폐업을 신고한 게 지금 1,400몇 개인데 네. 올 연말까지 1,800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기 목사님 역사상 처음 목사님, 역사상 처음으로 옛날 군주 시대 때 왕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어려워지면 반찬을 세 가지 하고 네, 반찬을 줄여라 유명 옷을 네. 입고 네. 그게 풀릴 때까지 임금도 그랬는데 뭐 이 김건희 윤석열이는 지금 국민들이 나는 좋아서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민생경제 모르니까 이렇게 민생경제가 어렵고 양산 목사님 말씀같이 기업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펑펑 쓰는 건지 이거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아니. 관심이 없어요. 네. 말이 좋아 대통령이지 대통령 놀이를 하는 인간이잖아요. 그리고 그 위에 상황 김건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는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예비비를 330억이나 늘려서라도 자기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. 명치가 없어도 이런 놈들이 네. 어디서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면 예비비 예산을 해외 순방비를 한 100억쯤 줄여가지고 전략해서 이걸로 다른 데 써라 해야 되는 건데.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 이건 폐륜.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껍데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. 이놈은. 청와대 무슨 재단을 만든대요. 월정 네. 청와대 나와서 1조를 탕진하더니 네. 300억이 든다 그러고요. 거기에 네.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줄인다 하더니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더 늘려나가지고 실제 금액은 늘어났고요. 특수활동비가 네. 늘려났죠.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돈 없으니까 지역화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화폐산 영원으로 지금 해놨죠. 빵으로 해놨죠. 네. R&D 정말 대한민국 미래 이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R&D 예산 그렇죠. 안 깎거든요. 그걸 5조 16%나 깎아버린 놈들 IMF 때도 안 깎았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. 그냥 탄핵 퇴진시켜 요구하는데 퇴진을 거부하고 있거든요. 난 탄핵도 싫어. 처단 매국노는 처단하잖아, 맞잖아요. 매국노는 처단해야 된다.